어나더 또 하나의 절망학원 챕터 4 1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럼 로드. 예. 절망이란 건 말이야 본질적으로 전염병과도 같아. 근데 이거 주인공 맞나? 아닌가? 아니 그래도 일단 한 사람이 절망하기 시작하면 그 옆에 사람도 절망하기 시작하고 그 옆에 옆 사람도 절망하기 시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원래 단간론파 애니메이션에서도 비슷한 말 했었는데. 전염병보다도 지독해. 그건 그나마 치료할 방법이나 백신이라도 있지. 절망은 그렇지가 않거든. 뭐? 희망? 장난하는 거지? 그딴 걸로 절망이 치료될 리가 없잖아. 아닌데 초고교급 희망으로 되던데. 뭐 아무튼 어쨌든 게임도 같을지. 아 하긴 뭐지 게임은 다를 수도 있지. 지금 주인장이 스포일러 한 건가? 아니 이거는 거기야 그 단간로 아 그렇구나 저 애니메이션 쪽에서 스포하게 되는구나. 아 여러분 지금 주인님께서 미안해 지금 여러분 지금 스포일러를 쉬 노스님은 자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희망으로 절망이 치료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지? 알려줄까? 희망은 절망의 단편에 지나지 않아. 절망은 곧 희망이야. 그것을 모르니까 너는 더는 얘기의 가치도 못 느끼고. 아니 겁나 빡빡 던져놓고는 얘기의 가치를 못 느끼겠다 하면 뭐 어쩌자는 거지? 그니까. 됐어? 이제 그만 끝내자. 아니 뭐 말도 안 했는데 별 말도 안 했는데 끝내지. 아, 뭘까 뭐 이거 뭐 낚시하자고 낚싯바늘 던져놓고는 그냥 됐어 그냥. 모든 걸 잊고. 뭔가 미끼 걸어놓고 낚시를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그 미끼를 먹으려고 했는데 아 됐어 낚시 안 할래 이러고 그 앞에서 먹이를 확 빼버린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뿅. 자, 하나, 둘, 셋. 모든 걸 잊고 절망하도록 해. 레드썬! 그와 함께 일어나거라. 야! 일어나거라. 어라? 잠깐, 얘네 어제 들키고, 감옥 내려갔다 들키고, 그냥 무사히 올라왔나 보네. 아니면 뚝배기 맞았구나. 아, 재청소한 데 맞고 기절했는데 일어났더니 여기다 뭐 이런 건가? 그리고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 야 하면서 일어나고. 그렇지. 악몽을 꾼것 같다. 꿈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온몸이 식은땀으로 가득했고 이불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축축해. 제게 샤워해야겠어. 악몽을 꾸었으니까 원래 좋지 않았던 기분은 더욱 좋지 않아졌다. 뭔가 과거를 회상한 것 같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내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어제 학급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나 이거 정말. 어제부로 이노리와 야마구치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그 범인을 가리기 위한 학급 재판이 열렸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살인만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에하라였다. 우에하라는 흑막인 내통자였고 인질로 잡힌 성당 아이들의 목숨으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노스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아 지금. 이 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하지만 그런 우에하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음 뒤였다. 모노쿠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우에하라는 무엇을 위해서 친구를 두 명이나 죽인 건지도 알 수 없게 돼버린 채 끔찍한 처형을 당해 본인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마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 전. 진작. 당연하겠지만 그 이후로 내 기분을 매우 좋지 못했다. 근데 지금 걱정 적은 있었고.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킨조가 좀 흔들렸을 것 같아서 그 큰 흔들려가지고 폭주하는 킨조의 결국 피해자는 우리일 거거든. 하. 아니면 혹시 모르죠. 오히려 그런 충격을 받아서 혹시 모르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기 탓으로 돌린다거나. 오히려 얌전해진다. 글쎄 기대만 빵. 물론 가장 최악의 상황은 자기 탓을 너무 심하게 돌리다가 자살 시도한다거나. 자살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아 걘. 당연하다. 모노쿠마에게 속아 친구가 살인을 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본인도 역십자가로 죽고 말았는데 이러고도 기분이 괜찮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나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듯이 그러한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우리도 그랬어. 가장 궁금한 너만 건 그런 건 아니야. 에카루나 킨즈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긴 한데 너가 이 타이밍이 나올 줄은 몰랐다. 야, 잠깐만. 탈출구? 뿌뿌뿌. 설마 너네들 진짜 탈출구를 기대하고 여기 내려온 거였어? 유감이네요. 그런 건 없어. 내가 미쳤다고 탈출구를 만드니.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살인하는 것 이외엔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들 하라고. 모노쿠마 살인 갑시다. 메카루는 정상일 것 같은데 메카루는 이보다 더 정상일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정상일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조사를 하고 어쩌다 모노쿠마가 멈춘 걸 확인한 우리들은 어렵게 손에 넣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창고 및 비밀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었지만 근데 그때 왜 멈췄던 걸까나? 안에 있던 것은 막다른 독방, 허름한 철창 하나뿐 탈출구 따윈 어디에도 없었다. 한술 더 떠 모노쿠마까지 부활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절망을 안겨줬다. 저 곰탱이 면상을 연어로 싸대기를. 거기에 직후 쿠루카와는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진 데다 아 쓰러졌구나. 쿠루카와를 부축하여 방까지 데려다준 이후에도 우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저히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크로카와는 아래 뭐가 있는지 예상하고 버신님 어서오세요. 갔다가 충격 먹어 쓰러진 것 같고 출구가 없어서 간다. 혼자 다 설명하고 있어. 주인공이잖아. 결국 우리들의 관계는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은 채 삐걱삐걱대는 뼈가 삐걱대는 것처럼 그대로였다. 이아야님 어서오세요. 이걸 설명 중. 거기에 설명 중인 나 그리고 모두 함께 힘을 내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던 나조차도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그렇지. 정말 여기서 설명만 하다가 나갈 수 있긴 할까? 유일한 희망이었던 비밀 계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진 않을 거야. 단지 모노쿠마가 거기 있는 걸 치워버려서 그렇지. 뭔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에하라에게 보여준 모노쿠마의 잔혹함은 우리들을 한층 더 궁지로 모는 느낌이었다. 아, 그거 떠올리게 하지 마라. 어? 누구 왔다? 빠레 띵동댕동 그건 학교.
여기도 일단 학교 같은 곳 아, 맞다, 아니었나요? 맞다 여기 학교지! 아 그렇구나! 틀리진 않았네? 완전 잊고 있었어. 여러분 이만큼 주인장님이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칼퇴근을 선언하도록 하죠. 오늘 너무 그 힘이 없으니까 더욱더 힘을 내기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게임을 더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까지 지금 아 자신의 희생에서 남을 고통받게 하겠다는 남 좋은 일을 희생정신 안 해주겠다. 희생정신이 정말 대단하죠. 저 노동정신이죠. 희생정신이 아니라 잠에 섞였음에도 혼자 누워서 여러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그때 초인정이 울렸다. 누군가가 찾아온 모양이다. 메이드였으면 좋겠다. 누굴까? 신조 나와라. 신조. 누구세요? 마에다군? 일어났어? 잠깐 괜찮을까? 당연히 괜찮지. 타이라구나. 들어와. 뭔가 흑심이 섞여 있는. 아, 흑심이라니요. 갑자기 미안해. 마에다군이 늦는 것 같아서 상태를 보러 왔어. 늦었다고? 응. 혹시 늦잠 잤어? 벌써 다들 식당에 모여있는데. 그 말을 듣고 개인실 시계를 살펴봤다. 어느새 7시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뭐 하긴... 혼자 푹 잤네. 너무하네. 꿀 잠 잤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중얼중얼대고 있으면은 시간이 오래 갈만도 하지. 중얼중얼 여기에 피를 바치고. 악몽 때문에 기상방송을 듣지 못한 모양이다. 미안. 별일 아니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마에다군도야? 힘들면 쉬어도 되는데. 나도 라고? 아마 크로카와가 미카코짱은 어제일 때문인지 오늘도 아파서 방에서 쉬겠대. 그리고 오토리군이랑 코바시카와군도 오늘은 더 자겠다고. 그거야. 그 충격이 있었는데. 살인이 일어나거나 하는 긴급 상황이 아니란 지금까지 한두 명이 빠지는 일은 있었어도 이렇게 한꺼번에 쉬겠다고 한 적은 처음이었다. 가람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어제 일이 다들 마음에 걸리는 걸까.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괜찮아. 난 늦잠 잔 것뿐이니까 지금 바로 나갈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응, 별거 아니야. 그럼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이. 글렀다. 타이라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래도 의욕이 나질 않는다. 너 약속 안 지키는 건 안 된다잉. 나가라잉. 마음속 어디선가 계속 다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여기서라는 약한 마음이 솟아난다. 응? 아, 깜짝아. 약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억지로라도 힘을 내야지. 그리고 사마. 타이라 역시 힘들 텐데 억지 웃음까지 지으며 친구들의 안위를 묻고 다닌다. 적어도 타이라 나름대로의 노력이겠지. 적어도 타이라랑 마에다랑 킨조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 요 세 명은. 메카루도. 응, 아 맞아 메카루도. 그런데 나 혼자 포기하고 나몰라라 할 순 없다. 마에다 화이팅. 할 수 있다. 그럼 식당으로 가자. 마에다는 할 수 있다. 설명충이 되기 위해. 마에다는 할 수 있어. 그 전에 저장을 해주겠어. 기다려. 너 아까 땀 많이 흘렸던데 안 씻었대? 하이. 통과! 통과! 오.
샤오기다. 샤오룸에는 당연히 있겠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오! 메달. 어머나 운이 좋아. 워크맘 메달을 한 개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타이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잠깐 그 돌동품 매점 가서 스킬 좀 사자. 스킬. 아, 안 돼? 아, 안 돼. 일단 식당. 식당을 딴 길로 세지 마. 잠깐만. 딴 길로 세지 마. 잠깐만. 딴 길로 세지 마. 아이. 딴 길로 세지 마. 아, 왜? 당연히 포기하세요. 아, 네. 진짜 너무하네, 정말. 어, 킨조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아, 킨조 원래 안 온댔지. 아, 안녕. 오. 마음 같아서는 애들 다 살아남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말다군, 왔어? 안녕하세요, 말다. 식당 안에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타이라와 이라나미의 모습이 있었다. 야, 저렇게 많이 차려놨는데 두 명밖에 알았어. 아! 응? 어? 뭐야? 뭐야? 저기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지? 아, 무릎이야. 어? 아, 무릎! 아! 무릎 탁 까! 아프겠다. 어, 그 마음 이해합니다. 무릎 탁. 아. 살인인가요? 아니 살인이 아니라 무릎 탁 살인. 아, 무릎 살인. 무릎이 살해당했어. 아, 무릎. 약간 얼얼하네. 괜찮아요? 네. 샷건이 아니라요. 그 무릎이 샷건을 당했어요. 아무튼 진행하지 마고. 괜찮아요? 근데 오수님 진짜? 네.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내 새삼스러운 사실을 깨달았다. 두 명밖에 알았어. 저기 이라나미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가? 이게 다야? 모노쿠마가 모니터 뚫고 오스님 무릎을 쳤나 보. 아, 그런가? 어지간히 추리 잘하는 주인공이 아 겁나 재수없네 이러면서 야 이놈아 눈 대봐봐 이러면서 너 때문에 흑막이 다 잡히잖아. 이 나쁜. 이게 다라니 무슨 말이야? 딱 봐도 사람 얘기잖아. 그래도 메이드니까 봐준다. 모처럼 아침 식사 시간인데 우리 세 분이냐고. 이렇게 오스님의 취향이 점점 드러나고. 저거 흑심이라고. 네. 미소녀잖아요. 그런가 봐요. 말다도 늦게 와서 타이라랑 달들이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데이트?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은 다들 쉰다고 했으니까. 너무 무덤덤한 거 아닌가? 그런 당연한 사실을 말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10명이 넘었던 식당이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냐는 말이라고. 다들 멘탈이 흔들리구만. 어떡하니. 마에다군.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단기 기억 상실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소리를 지른 뒤였고 뒤늦게 그것을 후회했다. 아, 미안해. 괜히 소리 질러서. 신경 안 써요. 기보다 어서 앉으세요. 식사나 하시죠. 아 진짜 신경 안 써? 야 무신경. 저기요. 와중에 왜, 자리 하나 띄고 앉았어. 너무 거리감이 있지 않나요? 원래 앉는 자리라고 해도 거리감이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말다군, 옆에 와주세요. 말다군 거기 어스님. 앉아서 식사해, 알았지? 어스님 핵심 담에. 핵심이라니요. 개인적 마음 담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개인 지금. 취향 담에. 개인 취향이라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어째서 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는지는 나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진짜? 여러분! 오스님의 취향이! 아, 미소녀?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미소녀면 다 괜찮죠. 다만 가슴 근처가 욱신거리면서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지고 애 같았다. 플래그를 성립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쿠르카와 코바시카와 오토리도 있어야 하지만
데가 다 없어 지금. 그들을 포함해봤자 고작 6명이다. 물론 따로 행동하는 킨주와 메카로도 있다. 근데 와줄 거라 기대를 하기가 좀. 그러나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8명. 잠깐, 우리 맨 처음 몇 명이었죠? 열... 15명. 15명이었나요? 네. 네, 아마 그 정도일걸요? 거의 반이 줄었네. 순식간에. 그니까요. 한 자릿수로 줄어버린 인원수는 예상보다 더욱 나를 압박했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 저기 진짜로 미안해. 화를 내려던 게 아니었는데. 괜찮아. 다 이해하니까. 우리들도. 타이라는 그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타이라가 하려는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 느낌상 메카로만 빼고 어느새 우리의 숫자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쯤은